자, 오늘은 멋지게 우리가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요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누가 먼저 요리에 대해서 얘기할까? 선생님, 다중이 쪽에 다중입니다. 그래. 우리 다중이. 73년생 33살 소띠, 3세에서 94학번 다중이. 아, 네. 선생님, 그렇게 남의 세상을 일일이, 하나하나 폭로하는 게 어딨어요? 김지혜가 첫사랑인 것이 의심스러운 박준영씨. 야, 윤서가 첫사랑이야, 윤서가? 과연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윤서가? 친구라고 해서 저는 엄마가 해주신 고등어 요리가 제일 좋아요. 고등어 요리가 맛있지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영아!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써, 준영아! 이런 거 있지? 내가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윤서가? 그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냉장고. 들어가, 빨리, 윤서가. 아우, 정신없어요. 들어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기다려, 내부를. 들어가, 윤서가. 선생님! 그래. 아우, 준영이 너무. 아니, 준영이 근데 왜 요리사 복장을 하고 왔어? 내 마음이에요! 나 오늘 요리 가고 싶으니까! 정신이 없다. 그래, 알았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드리려고요. 프레시한 과일을 먼저 갖고 왔어요. 과일 좋지. 고맙다. 맛있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맛있죠? 다음은 맛있는 사과. 웃긴 녀석이야, 이거 아주. 다음은요,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본 요리 죽을 가지고 왔어요. 뭐 죽을 간 거야, 녀석아? 죽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요? 죽이야? 자요. 이거 한 입만 먹고. 맛은 있겠네. 한 입만 먹고. 미안해요. 시켜서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 한 입만 먹고. 이걸 어떻게 먹어, 이 녀석아? 빨리 먹어요. 난 이렇게 먹이고 싶으니까. 일찍 들어와요, 여보. 아우, 정신없어. 이거 뭐 요리 깔끔을 자꾸 입으로만 떠들어 야기금을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내가 이참에 내가 피자집을 내가 하나 내가 체인점 내가 오픈했는데 말이야 이거 아주 그냥 가격도 싸고 이게 또 맛깔도 있어요 이게 또 피자집을 내셨어요? 피자집 이름이 뭔데요? 저 DC 피자라고 가격을 깎아주니까 DC 피자군요? 뭔 소리요? DC 대충 대충 피자인데, 저희, 많이들 애용들 해주더라고요. 저희 이제 1588에 대충. 뭐예요? 아이, 그럼 피자를 만들 줄이나 아세요? 아휴, 피자 그까이까, 그냥 뭐. 뭐 이렇게 대충 들어가는 거요? 대충 따라하네, 진짜. 예. 피자 그까이까,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이거 호떡에다, 그냥 뭐. 고추니 뭐 감자니 뭐 돼지비계니 잔뜩 올려놓고 그냥 한입 깨물면 그냥 쭉쭉 늘어나게 그냥 누런 고무줄이나 그냥 대충 걸어놓는 거 그게 무슨 피자예요? 됐어요. 아이고 됐어요. 무슨 피자야. 피자 같은 거라고. 이거 나 또 들어서 그럼 내가 또 예전 운동권 내가 그 배구 선수 시절로 내가 또 돌아갈 수가 없고 그냥. 배구 선수였어요? 그럼. 배구를 했어요 지금? 뭐 배구 깔거 그냥 뭐 대충 그냥 이 허연 오줌포 그냥 돼지 오줌포 그냥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공에 띄우고 기싸대기 한 대씩 그냥 우려치면 나는 걸 깔 것만. 자, 아유, 스카이카! 대충! 아유, 스카이카이카! 뭘 스카이카이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저는요, 요즘 야구에 푹 빠졌어요. 야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야구. 그 자치기 그거. 야구가 무슨 자치기예요? 아이고. 야구 깔 거 뭐 그냥 대충 이거 뭐 그냥 작대기로 후려쉐리는 게 그냥 뭘 야구나 그냥 자칭이나 뭐 매한가지지 뭘 아유 그럼 뭐 내가 이거 한번 공 한번 시원하게 풀어볼 테니까 네. 저 포수인지 뭔지 그거 한번 해봐 저 공 받으라고요? 응 그럼 뭐. 알았어요 자 그 사인 해주세요 사인 그거 한번 사인이요? 봐봐. 또 무슨 사인 자 사인 자 이거 뭐 사인을 보내니까 뭐 가래님에서 가위바위보라고 해버렸어 아 뭐야 지금 하라 그래놓고 이것도 못해먹겠구먼 이거 네, 아유 됐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관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 가만히 자 아까부터 내가 지금 지켜봤는데 말이야 저짝 저 커플은 말이야 네. 한편에 영화 써 영화요 영화? 이 여자분이 아주 이게 아유 이게 공주요 공주 이 남자는 말이야 이 공주를 지켜준 아주 듬직한 이게 슈렉이네 슈렉이요 아 근데 이게 또 이게 해가 떨어져서 그런가 공주 얼굴이 또 왜 저러는 거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아유 공주 얼굴 한번 지친다 지쳐 뭘 지쳐 지금 아 됐어요 이제 저 들어가세요 아 괜찮아
활열 패시오 패션 리더 필사마입니다. 아, 패션 리더 필사마. 너무 멋있어. 일어나 나중에. 필사마. 필사마.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죠? 필사마 오늘 행커치 너무 멋있어요. 주걱입니다. 누룽지를 긁다 그만. 이걸 거기다 하는 거지. 어우, 쫀득쫀득하다. 아, 필사마. 스카프는 정말 이쁘다. 와. 우리 아기 기적입니다. 어! 우리 아기 치료였습니다. 뭐야, 너왜 거기다 자꾸. 아, 그래도 안에 티셔츠는 정말 멋있어요. 수입품인가 봐. 우와. 멋있다, 디자인이. 응? 아, 나 디자인이 아주 좋아. 저... 시멘트 푸대자루입니다. 아, 이거는 왜 여기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빨리. 치지 마세요. 시멘트 바로 올라옵니다. 패션 리더 필사. 아, 필사 먹어. 들어가세요, 빨리. 정신 하나 놓고. 아니, 이 음악 뭐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교환학생들. 제 이름은 노우진이고요. 이 친구는? 린더, 과. 중국의 노우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닥터노 노웅철 아시죠?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노웅철 씨가 중국에서 CF를 찍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닥터노 박사이고. 아니, 잠시만, 결례생에 가발레, 시카로 발레. 제가, 어머니, 하나, 하나 먹어보는 거예요. 아, 정말 맛있어, 이거. 좋아, 좋아. 이 음악은 아 그래 우리 교환학생이 또 있어요. 태국 최고의 무에타이 선수죠. 옹과 여러 박사의 악마 아오오오오오와 옹과 정말 근육이 딱딱 들어가 있어요. 옹박, 아, 너무 멋있어요. 옹박,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옹박은 연기할 때 보면, 이 눈빛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눈빛 카리스마. 오케이, 할머니 다야, 눈. 오케이, 할머니 다야, 호, 다가, 열러마 다야, 왔다, 여다마, 열러 꼬라봐, 오케이, 열러마. 왔다, 열러마 다야, 허다마, 열다. 오케이, 할머니 다야, 쌍꺼풀 수술했자. 오케이, 야매. 오케이. 야매, 20만. 아쿠장 할머니 왔다, 오케이. 뭔 말을 다 알아듣겠어요, 지금? 아유, 정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옹박.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열네. 옹박이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좋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아, 꼬리 아프다. 아, 오케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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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 아닌데? 아, 아, 공짜 피자. 꼬리야, 공짜 피자. 공짜 피자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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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벽에. 전문점 있대. 아, 많아. 아, 오케이. 엑스라지 어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왔다. 갔다 줘? 뭘 갖다 줘요? 됐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 먹어 지혜랑. 아이 됐어요. 무슨 말을 다 알아듣겠어. 됐어요. 아이 그거 말고 진짜 한국 음식 진짜 한국 아 진짜? 딴 거? 오케이. 아 가오 또 열어봐. 호잇 돼지 발바닥 돼지 발 아 돼지 발바닥 아 족발 돼지 족발 족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족발? 쪽발이? 에? 아, 돼지 쪽발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야, 돼지 쪽발이! 야, 야, 이 쪽발이! 오케이, 야! 니들 씹어먹어! 쪽발이 안 나와? 아, 뭐, 됐어. 들어가세요, 빨리. 아? 왜? 열라, 빡다이! 오케이! 아니, 음악은! 시대가 오리니 먹어라. 내 시작은 비쩍 꼬랐으나 끝은 비례하리라. 나는 이 세상의 마른 자들 구원하러 온 동풍교 교주 다산의 상징 출산드라. 자연 분만 보유수유 자연 분만 보유수유 무엇이냐? 이제 찌다찌다 배에 살이 쪄가지고요. 허리띠 구멍이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뚫어라. 와? 송곳이 네 배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신다. 오늘 말씀은 차림표서 초고추장
도다리 2절 말씀. 도다리 2절. 말씀 주제는 명태 선생님의 애국 애족 정신에 대해 전합니다. 그는 이 땅에 한 많은 며느리들에게 방망이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문에도 굴하지 않으사 한민족의 속을 풀기 위해 북어국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쓰사 가명. 겨울에는 동태로 여름에는 명태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그는 썩은 동태 눈깔이라는 오명에도 부릅뜬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명태 선생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에 고추장을 들이붓고 찜질방으로 향하사 통국어 찜으로 애주가들을 위해 땡볕에서 썬텐을 즐기사 노가리로도 희생하셨습니다. 명태 선생님. 그리하여 그는 출산 장려 운동을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몸속 뚝배기에 방생하사 끝내 알탕으로 환생하신 것입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명태포 먹습니까? 먹습니다. 북어탕 먹습니까? 먹습니다. 아줌마 계란 두 개 풀어주세요. 쭉쭉 풀어주세요. 먹다니소 자미들과 축복을 주리네.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출산들 하시오. 좋은 말씀 안전하시고 어디 가십니까? 공원에서 뻥튀기 먹다가 비둘기에게 던져주는 자들 벌하러 갑니다. 목다지쳐 자미들만 축복을 주리. 당하세. 목다지쳐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반갑다 복학생. 오늘의 패션을 묻지 않아. 선생님께서 또 뭘 모르시는구나. 이게 바로 최신 영화는 당시 패션 아닙니까? 이 정도는 입어줘야 영환도사를 이길 수 있거든요. 영환도사. 선생님 이 강시 패션을 입을 때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두 팔을 굳게 뻗고 뛰어다니는 정도의 센스. 이거 부끄러워서 볼이 다 빨개지네 이거. 선생님 이 강시 패션에도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뭐야? 제가 무시무시한 액세서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액세서리?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뭔데 그럼? 어머나, 제가 문방구에서 구입한 거죠. 뭔데? 바로 100원짜리 강시 이빨이야. 강시 이빨. 너희들 똑똑히 알아도 이 강시 이빨을 낄 때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흐르는 침을 자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아 침 흐르지. 아니야, 소각행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강시발 어디서 주고 산 거예요? 이게 자연산이야! 자연산이라고요? 내 거야, 내 거! 그럼 선생님이 강시예요? 내가 무슨 강시예요, 저거? 알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한 게 있죠? 강시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뭔데 그래? 바로 부적이에요! 부적. 너희들 말이야 누가 촌스럽게 점집에서 부적을 사니? 부적은 말이야 문방구에서 200원 주고 사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100원짜리는 사지 마. 100원짜리는 신토불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이제 저가 아무리 그래도 자 조심하세요. 자 이제 당신은 제 종이 울리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